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첫 시간에는 우리가 관세와 관련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세사 시험은 관세 쪽 파트하고, 그 다음에 보세 관련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AO 인증하고 관련되어지는 거, 자율관리, 그리고 이제 기타 벌칙,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관세 쪽과 관련되어지는 수출 통관과 관련되어진 부분은 우리가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하고 관련되어지는 모든 자격증에는 이 수출 통관하고 관련되어지는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그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역시 보세사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에서 있어서도 우리가 보세 화물만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세라고 하는 것 자체도 무역의 일부고, 그 다음에 수출입 통관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괄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자신이 보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체 무역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섭렵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관세나 수출입 통관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들이 우리가 시험 과목에서도 제일 앞쪽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실제 이제 하위 고시 부분들도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관과 관련되어지는 고시들이 그렇게 쉬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관세사라는 그러한 자격 역할을 하는 우리 전문 자격사들도 있죠. 이제 그런 전문 자격사들하고도 보세사들하고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수출입 통관하고 관련되어지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호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식적인 부분에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용어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무역이나 보세 쪽에서 이미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었던 용어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해하고, 그 다음에 법률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학습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역하고 관련되어지는 용어들이 나올 때는 그 용어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규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률 용어들이 우리가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법률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를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고 스스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신 다음에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흰색 종이에다가 용어의 정의를 쓸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용어가 뜻하는 바가 어떤 말이라고 하는 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지 전체 법조문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격사 준비를, 보세사라는 자격사 준비를 할때 있어서 신경 쓰셔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제 법규 용어들하고 무역하고 관련되는 용어들이에요.